게시판 사건으로 개판된 사무실 분위기. 자, 오늘 나가서 점심 먹자. 내가 쏠게. 어때나 가자, 영재 씨. 됐어요. 그러게, 괜히 사장님이 사주신 점심 얻어먹었다가 또 찌질이 공상 소리 듣게요. 아직도 화 안 풀린 거야? 그만 풀어라, 애가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찌질이 공상이라 그런지 화가 영 안 풀리네요. 나가자, 영희 씨. 우리끼리 나가서 따로 사 먹자. 점심시간인데 두 분 어디 가세요? 둘이서 밥 먹고 오겠다. 고통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야, 어쩌긴요. 일벌인 당사자가 해결해야죠. 어, 그래. 너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두 사람 따라가서 화 좀 풀어주고 와라. 어? 내가? 저 언니들 무서운데.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 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쓰잘,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고통 뭐해? 빨리 쫓아나가보지 않고. 생각할수록 괘씸하지 않아? 찌질이 궁상이라니. 누구더러 찌질이 궁상이래. 웃겨, 진짜. 고기 드실 거예요? 아니요, 점심에 고기는 무슨. 아, 저희 점심 특선 김치찌개 하나에 공깃밥 하나 추가해주세요. 저희가 입이 좀 짧아서요. 아, 예. 그냥 2인분 시키시지. 여기 찌개 양이 얼마나 많은데. 영애 씨, 아까 선아 걔가 자기더러 3단 뱃살이라 그런 거 보고도 정신 못 차렸어? 조금씩 먹는 습관 좀 길러. 어머, 쟤 왜 왔어? 오빠가 언니들한테 죄송하다고 제대로 사과드리고 오라고 했어요. 어머,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어디 앉아? 이왕 온 거 앉으라 그래요. 앉아. 한 분 더 오셨으니까 공깃밥 하나 더 추가해드려요. 아, 그리고 찌개 하나로 세 분이서 드시기엔 많이 부족할 텐데. 네? 아, 무슨 소리예요? 저기 저희 고기 먹을 거예요. 고기 주세요. 아, 여기 대패 삼겹살 3인 아니 넉넉하게 5인분 주세요. 네. 이래도 내가 찌질이 공상으로 보여? 이왕 먹는 거 술도 한잔 할까? 여기 소주 아니 6,000원짜리 복분제 한 병 주세요. 이래도 내가 찌질이 공상으로 보여? 점심부터 무슨 술이에요? 속에서 첨불나니까 그렇지. 반주로 한 잔씩만 해. 뭐? 찌질이 궁상? 네가 보기엔 애 둘 낳고 알뜰하게 살아보려는 내가 뭐 궁상 맞게 보였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아줌마들 다 나처럼 살아. 그만하세요, 라 과장님. 속상하니까 그렇지. 영애 씨도 그렇잖아. 자기가 뭐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고 싶어서 부렸어? 결혼 코앞에 두고 파혼당했지. 전 재산 후배한테 다 털리고 빈털털이 됐지. 안 미치고 살아있는 것만도 기특하구만. 그런 얘기 뭐하러 하세요?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그만 일어나시죠.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라 과장님이요? 그래, 나 쓸 땐 쓰는 여자야. 라 과장님, 잘 먹었어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어머, 우리 남편이네. 아, 여보. 아, 회사 후배들 점심 사주고 당신 카드로 긁었는데 왜요? 꼴랑 25,000원 긁은 거 가지고 사치스럽다네. 뭐? 허세녀? 아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언니, 화 많이 나셨죠? 진짜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화 푸세요. 다시 또 그러면 사람도 아니지. 아빠 말대로 전 구제불능인가 봐요. 짜증나면은 친구들한테 욕 한번 하고 말지. 그런데 글은 왜 올려?
우리가 볼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 얘기할 친구가 없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본 건데. 그래서 거기다 글 올리니까는 답답한 마음이 좀 풀려? 풀리긴 좀 풀리더라고요.